유선우, 이게 무슨 짓이냐? 남자답게 사과하고 싶습니다. 이건 남자답게 사과하기가 아니라 미친놈답게 폭행하기 같은데. 주임님께서 그러셨잖아요. 본인보다 약한 남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. 그래서 주임님께 당당하게 인정받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. 저게 뭔 개또라이 같은 발상이야? 그런 거였나? 아니, 이걸 이해한다고? 좋아! 날 제압한다면 무슨 사과를 하려던 건지 들어주마! 대신 각오해야 할 거다. 이제부터 진심 모드니까! 엄청난 기백이야. 그 육파 괴수를 당했는데도 저렇게 멀쩡히 일어서다니. 역시 주임님! 야! 너! 각오는 돼 있습니다. 들어오십시오! 뭐야? 벌써 끝이냐? 분위기가 갑자기 왜 로맨스에서 드래곤볼이 돼버리냐고. 역시 그때 그놈들은 선우가 처리한 거였나? 유선우, 지금까진 살짝 허약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수련한 거냐? 예, 주임님보다 강한 남자가 되려고 매일같이 훈련했습니다. 응? 너, 설마 내 이상형이 나보다 강한 남자인 걸 알고? 자, 다시 갑니다. 아! 아니, 잠깐! 아! 아니, 지가 뭔 원펀맨이야? 갑자기 원펀맨 오마주 뭔데? 좋은 대결이었다. 역시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. 저는 사과할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.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니 어디 드러나보자. 어? 대체 나한테 뭘 사과하고 싶은 건지. 그게 절대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속인 거니까요.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. 응? 뭘 속여? 그 안경 벗었을 때 다른 사람인 척한 거예요. 주임님, 우린 서로한테 미안해하고 있었군. 네? 그게 무슨... 내가 오늘 널 피해 다녔던 건 속아서 화가 났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. 오히려 미안했지. 겨우 안경 하나 벗었다고 너를 못 알아보고 있던 내 스스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, 그래서 너랑 대화하기 민망해서 좀 피해 다녔다. 그랬군요. 미안하다, 유선우! 저도 죄송합니다. 그동안 안경 벗은 너한테 되도 않는 내숭을 떨고 있었는데 그게 선우 너였다니. 이젠 내숭을 안 떨어도 되니 홀가분하고 좋군. 그렇다는 건 저한텐 별로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. 아니! 어? 선우, 너는 내가 내숭을 떨지 않고 나답게 있을 수 있는 편한 사람이다. 안경 벗은 꽃미남보단 그냥 선우, 네가 더 좋다. 아니, 내가 좋다고 한 건 그런 뜻이 아니라... 선우! 생각해보니 괘씸하군. 그동안 날 잘 도속했겠다. 주임님, 아파요. 아프다고요. 하여간 못 말리는 커플이라니깐. 시끄럽다, 죄값을 치러라. 이러다 두개골 박살나요. 좋아, 얼마 안 남았어.